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다 하는 의견과 아직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갈리면서 이런저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결국에는 해소가 되겠지만 그 정도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상황과 흐름은 계속해서 체크해야 할 부분이 되겠고,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대한항공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영상의 경우 하나의 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영상을 올려드리고 변동이 있거나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시에 기존의 영상 내용에 이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의 영상들도 참고해 주시는 게 이해하시기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영상 세부 내용 보시면 무료 정보방이라 해서 링크 걸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렇듯 장중 실시간으로 뉴스 올려드리니까 매매에 활용해보시면 좋으실 거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무료 종목도 이 정보방을 통해서 제공을 하니까 들어오셔서 매매에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상에서 대한항공을 다루면서 현재 항만 적체와 수송 효율성 하락 영향으로 긴급성을 요하는 항공화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항공화물 운임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운임 강세에 대해서는 지금의 경기 개선으로 하여금 지속될 수 있겠지만 하반기부터는 해운 운송 정상화 및 코로나 백신 보급 확대 등의 이유로 항공화물 운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객 수요가 급감했고 그 빈자리를 화물 운송이라는 타겟책으로 하여금 실적 역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결국 여객 수요가 회복된과 동시에 화물 운임 강세가 꺾이는 시기가 맞물리면서 완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코로나 사태 해소에 대해서는 워낙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백신 접종자에 따른 여행 허가 등으로 인해서 여객 수요가 회복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 운송 역시 해운 운송 초과 수요가 화물로도 넘어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운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듯 이 시기가 좀 겹쳐지면서 실적을 유지하면서 견뎌야 하는데, 주가라는 특성상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 강세가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죠. 물론 반대로 긍정적인 상황을 지켜낸다면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현재 지금의 해운 운송으로부터 연결되는 항공운임 강세가 얼마만큼 지속되고 변하는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여객 수요 회복에 대한 부분 역시 항공주의 근본적인 매출 처인 만큼 국제 정세 및 코로나 사태 해소 정도는 계속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이후 상황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전 영상에서 기관의 순매수를 필두로 박스권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면서 이후 심리적인 매물 구간인 3만원 구간을 안정적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시 단계적인 상승을 추가적으로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공운임 관련 이슈로 인해서 증권사 보고서가 좀 하나씩 나오면서 금일 해당 가격을 돌파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매수까지 붙어주면서 외인들의 수급 역시 나타날 수 있겠고, 매물라인 돌파 플러스 외인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로 인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역시 긍정적인 추가 수급을 기대해도 좋을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변수는 있겠지만 일단 상반기 중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의 매물라인 돌파 시기에 긍정적인 매매 동향까지 더해지면서 일단의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고점 구간이 32,000원 전후의 가격대까지 일단 안정적인 상승을 이어간 후에 추가적인 매물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든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일단의 매물 구간에서 물량 소화를 거치는 정도로 버티는지 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이슈를 기대하기보다 결국 지금의 실적 기반의 기업가치 변동이 주가 상승을 야기시키는 이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지켜내는 선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의 대응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제2의 HMM을 바랄 수는 있겠지만 비교적 우려감이 더 많은 상황인 만큼 단기적인 대응 역시 염두에는 두셔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며 주가 위치를 한 단계 위로 올리면서 안착해주는지 기대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이후 추가적인 변동 및 흐름이 나올 시에 다시금 영상 통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장중 실시간으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추천주 리딩을 진행하면서 오전, 오후 라이브 방송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고 계신데요. 회원분들께서 보내주신 수익 인증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아직 청산을 하지는 않았고 대응 중에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청산이 된 종목들입니다. 장기성 종목과 스윙 종목으로 관점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는 매매 자율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정보방을 통해서도 매매에 직접 참여해 보실 수 있으니 오셔서 직접 보시고 저희와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시장에 이슈화되는 여러 종목들과 그날그날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 매일 영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요, 편하게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